매끈한 새뚜껑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주 멋지다. 집에도 고기 구워 먹을 그릴로 하나 장만하면 살림에 끼에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이름도 고슴당 키울 고슴이 많았으니까 고슴당이지. 그 바로 만난 고기 냄새가 바로 이래서 습관적으로 삼겹살을 먹는 가방이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침 흘리는 수가 있으니 이리저리 새뚜껑 들면서 고기 퀄리티 체크. 이제 삼겹살 구이용 반찬도 새뚜껑 위로 투하. 미끄럼틀 기울여서 실험해 우아지대로 얻어버렸다.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냄새랑 엉키고 성큼해서 막바로 군침 폭발을 거리는 거대한 소풍방 위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삼겹살 파티신 김치 굽는 냄새도 새콤하게 올라와 아로마 효과도 적적하는 구나. 삼겹살 잘근잘근 잘라본다. 숙성된 삼겹살이라 기름도 신선해 보이게 바로 명품 삼겹살이라는 일품. 튀김처럼 겉바속촉 잘 구워진 삼겹살 바삭하니까 아까보다 더 잘 잘라진 AFP. 꾹꾹 눌러주면서 자리를 잡아주어야 더 잘 구워진다는 AFP. 와, 거대한 숯뚜껑 위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삼겹살 파티. 고사리 콩나물 갓김치 신김치까지 고급 삼겹살의 기름에 함께 튀겨져서 숯뚜껑 한 판에 옴니버스로 둘러붙었다. 명품 돼지 목살 빛깔보소이의 촉촉함이 홍염살이 가득하고 났지요. 목살. 숯뚜껑 위에서 살살 녹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젖어버렸네. 고기가 워낙 촉촉해서 그런지 목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퍽퍽하지 않다. 이제 목살도 살짝 반죽으로 익혀졌다. 김치 양념이랑 자이반 타이반 섞이면서 매콤 양념 목살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목살 고기가 삼겹살보다는 기름이 적어서 뭔가 소고기 스테이크 느낌이다. 아, 근데 진짜 퀄리티가 소고기 느낌이었군. 신김치 양념 발라진 목살이라 더 궁금타이네. 두툼하게 복스런 돼지 목살을 생각하면 키우군. 사람도 목살이 두툼해야 말년에 고기 많다지. 돼지 목살이 부침개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네. 목살도 잘 먹었는데 목살 먹다 보니 갑자기 소고기 생각이 난다. 덕분에 소고기 차돌박이를 시켜버렸다. 얇은 소고기 차돌박이 잘 구워지는 이. 숯뚜껑이라서 더욱더 잘 구워진다는 기획과 소차돌박이 얇으니까 부드러워요. 소차돌박이를 마지막으로 먹고 일어나 버렸는데 부드리표도 아니고 왜 삼겹살이 다시 땡겨.